이번 영상에서는 포토샵을 이용해 사진에 밝고 청결하며 경쾌한 느낌을 주는 하이키 효과 연출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하이키 효과를 연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밝은 톤의 사진이 필요합니다. 조금 더 밝게 변환하기 위해 커브지를 선택해줍니다. 영상과 같이 곡선 라인을 조절해 사진 전체를 밝게 해줍니다. 그리고 사진의 밝은 하이라이트 부분은 영상과 같이 밝기를 다시 감소시켜줍니다. 인물 피부색을 조절하기 위해 휴색차레이션을 선택해줍니다. 선택 항목에서 피부색에 가까운 옐로우를 선택해줍니다. 하단 조절바를 이용해 피부에 있는 주황색, 빨간색, 노란색 등을 색상 범위로 설정해줍니다. 채도값을 적절하게 내려줘서 설정한 색상들을 조금만 빼줍니다. 이번에는 색 온도 조절을 위해 솔리드 컬러를 선택해줍니다. 경쾌한 느낌을 주기 위해 연한 파란색으로 설정해줍니다. 레이어의 혼합 모드를 소프트 라이트로 변경해줍니다. 오퍼시티 값을 조절해 솔리드 컬러 적용 값을 한 번 더 조절해줍니다. 피부에 푸른 빛을 빼주기 위해 레이어 마스크 영역을 선택해줍니다. 도구 메뉴에서 브러쉬 툴을 선택해줍니다. 전경색을 그레이 코롤로 설정해줍니다. 브러쉬 툴을 이용해 인물 이미지 영역을 꼼꼼하게 칠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레벨스를 선택해줍니다. 레벨스 옵션 값을 살짝만 조절해주고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이키 효과 연출 작업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작업 전과 작업 이후를 비교하시면 변화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밝게 해주고 피부색을 빼준 뒤 푸른 빛을 추가해주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른 사진을 이용해 빠르게 작업을 한 번 더 해보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커브즈를 선택해줍니다. 밝기를 조절해줍니다. 휴색차레이션을 선택해줍니다. 피부의 주황색, 빨간색, 노란색 등의 채도를 조절해줍니다. 솔리드 컬러를 선택해줍니다. 연한 파란색으로 설정해줍니다. 레이어의 혼합 모드를 소프트 라이트로 변경하고 오퍼시티 값을 조절해줍니다. 레이어 마스크를 선택해줍니다. 브러쉬 툴을 이용해 인물 영역에 그레이 코로를 칠해줍니다. 레벨스를 선택해줍니다. 레벨스 옵션 값을 조절해주고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